아낌없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뭐하고 계셨어요? 하이로 지금 케빈이 말썽 피운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. 그건 애가 아닌데. 나홀로 집에는? 지금 겨울이잖아. 여기가 어디야. 토론토잖아. 쉬어라 와 진짜 이거 아 지금 해외 나와가지고 지금 겨울이잖아. 계속 틀어놓고 있거든 이거. 근데 이거 봐도 재밌네 이거. 악당이다. 근데 왜? 아 오늘도 방 보여주셔야죠. 방? 그냥 여기 한번 찍고 가. 그냥 찍고 가 그냥. 봤어? 이거 언제 봤어? 저도 진짜 어렸을 때 보고 안 봤죠. 내년 안 봐? 크리스마스 때? 네. 절대? 그 생각을 아예 못 해봤어. 네, 저장 목록에는 무조건 타이타닉이랑 나홀로 집에 원투랑 그 세 개는 무조건. 그래서 항상 해외 나가면 그냥 소리 꺼놓더라도 그냥 켜놔.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나와서 햄버거 먹고 오지 않았어? 맞아. 근데 또 가야 돼? 이건 또 다른 거죠, 형. 아, 미치겠네. 늘 하던 거 하셔야. 오늘은 여기는 지금 토론토입니다. 지금 딜라이트 파리를 하러 왔고요. 했고 그리고 방금 밴드 친구들과 함께 또 우리 카메라 감독님과 함께 햄버거를 밖에서 먹고 왔고 사실 오늘 끝나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. 좀 겨울을 좀 느끼고자 같이 햄버거를 먹고 왔고 이제 내일 저는 마카오로 가는데 내일 비행이 14시간 50분이에요 기름을 한 번에 한 번 넣고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. 15시간 정도. 그래서 마카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잠을 잘까? 나를 세고 갈까? 고민입니다. 여기는 여기 어디냐? 여기 무슨 호텔이었지? 파카야트. 파카야트고 여기는 뭔가 뭐라고 하지? 한 투룸 같은 집 같은 느낌이에요. 느낌이 너무 그냥 뭔가 따뜻한 집 같아서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문 뭐야? 아 여기에 저 옷걸이가 있더라고요. 이 센스 너무 좋았어.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옷걸이가 있었고 문 들어오면 소파 있고 이 원형 테이블이 이 소파에 이렇게 있는 게 좋더라고. 그래가지고 나도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소파 앞에다가 둘 이런 원형 테이블 하나 살까 고민 중이에요. 호텔에 가면 항상 그 인테리어를 좀 좋아하는데 호텔에 이 방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걸 항상 그런 위치 선정을 좀 많이 배우려고 하거든요. 빨리 막힌 거 빨리 막힌 거 아무튼 이런 소파에다가 이렇게 옆에 램프를 두고 그럼 원형 테이블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제 자기 전에 원형 테이블을 좀 보다 잤어요. 여기 지금 이 구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문은 없지만 서재 같은 그런 느낌이다. 딱 이 구조가 참 좋은 것 같아 지금. 야 이거 보십시오. 이 토론토의 겨울의 바클. 오. 근데 못 써 있어. 너무 추워서 못 써 있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리고 여기는 바퀴가 있는 것 같은데. 괜찮다. 그냥 앉아서 감고 있다. 저렇게 들었구나. 여기 혹시 와. 금고가 여기 있었네. 이런 좀 센스 귀엽다 이거 의자. 센스 좋다. 귀여워.
와, 내가 방금 이렇게 한 줄 알았어. 오오오오오오. 아, 됐다. 네. 와. 야, 와. 얘들아. 갈 거야? 아. 아, 또 센스 있게 블루투스 스피커가 이렇게 있더라고. 이거는 내가 쓰는 클리닉 티슈. 살기 위해서 먹고 있는. 자. 어. 감사합니다. 비타민. 항상 이렇게 챙기고 다닙니다. 살기 위해서 먹고. 생각나는 게 좀 먹을게. 이게 나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데에 놔둬. 내가 내일 아침에 뭘 가져가야 돼. 그럼 무조건 지금 일어나서 바로 현관에 가. 현관에 놔두고 이거는 문 앞에다가 놔둬. 안방 앞에. 딱 나왔을 때 아 맞다 나 이거 먹어야 되지. 이렇게 하게. 챙겨 먹어야 됩니다. 아무것도 없고요. 여기 냉장고가 있어. 이거 말고, 어, 이거 말고. 캡슐 커피 이거 있고, 티 있고, 와인잔 있고, 여기 콜라, 사이다, 음료 같은 거 있고, 제가 쓰는 항상 팩 이따가도 하고 자야 되고, 그리고 또 운동 끝나고 프로틴 이따 한 잔 먹고 자야 됩니다.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있고 화장실은 이렇습니다. 아, 사실 이 호텔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대요.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모던하고 되게 좋더라고. 아, 그 상상을 했어 어제. 어떤? 아, 설마 샤워하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 통유리라서 들어오진 않겠지 라고 했거든. 아, 어제 그 상상을 했어. 오늘 아직 안 하셨잖아요. 응? 오늘은 아직 안 하셨잖아. 보내고 해야지. 혼자. 아 너무 빨리 왔네요. 아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. 그리고 이거 추천할게. 이거 나 이거 쓰는데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물로 치아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. 아. 음식을 이제 섭취했을 때 치를 쓰고 정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를 하는데 아무튼 좋아.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 욕조도 깔끔해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장. 옷장이 근데 두 개더라고. 시트룸이라서 당연히 이제 두 명이 쓴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옷장을 이제 센스 있게 두 개를 짜서. 아 여기는 진짜 방 같아. 보여드릴게요. 진짜 그냥 방 같아요. 그냥 내 방, 내 집에 있는 내 방 같아 그냥. 아니 제 그 실제 방이 아니라 그냥 들어와 있으면은 와 내 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깔끔하고 두둥 이런 게 너무 예뻐 그냥. 오 이제 침대 있고. 어 난 왜 이런 색깔이 너무 좋지? 아니 난 토론토 이 하키 저지도 하얀색이 있는데 난 파란색이 좋아. 슈퍼주니어라서 그런가? 아니 진짜 나 이런 네이비 파란색 이런 게 너무 좋아. 여기 있으면 또 다른 느낌이야. 여기 처음 앉아보는데 앞뒤 이렇게 있다가 침대에서 있다가. 아 맞다 여기 토론토지. 아 이제 겨울을 느껴볼까 하고 일어나면. 근데 자동은 아니야. 손으로 해야 돼. 아 이거 좀 퍽퍽하네. 새거네. 기름칠 좀 해야겠다. 어? 설마 환풍
걸 할 수 있는 환기가 되나? 대나봐. 와, 진짜로? 어, 와, 헉! 환기돼. 아, 이거랑은 별 상관이 없구나. 편한 우기장인 거 맞아. 큰일 날 것 같은데? 자연스럽게.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이거. 아, 됐다. 아, 사람이 하는 건데 다 되는 거지. 사람이 만들었는데 안 되겠어? 사람이 했는데 다 되지. 좀 열어놔야겠다. 공기가 좋거든. 히터를 좀 틀어놔가지고 좀 근데 이런 호텔입니다. 방이 확실히 아늑한 것 같아. 다른 그치? 여태 호텔들보다. 그러니까 아늑해서 좋은 것 같아. 딱 이렇게 이만한 사이즈 방 이렇게 해놓고 옆걸이 TV 딱 해놓으니까 되게 아늑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살고 싶다. 3주. 아, 너무 아쉬워. 여기 토르토를 많이 못 느끼고 와서 진짜 너무 아쉬워. 갈게. 오! 이렇게 끝이라고요? 아, 오늘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거든? 네.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멋있는 거야. 그래서 나 솔직히 막 이런 거 안 사거든. 그 뭔가를 이제 막 보고 나왔을 때 전시나 이런 걸 보고 나오면 무조건 이제 그 뭐냐 상품들 파는 게 있잖아.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봤을 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제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. 왜냐면 너무 예쁘니까 다. 근데 오늘은 이거를 샀어. 은혁이랑 같이 샀는데 난 D고 뭐야? 우와 괜찮지? 우와 이제 은혁이는 이 삭 뒤에 이제 여기를 볼 수 있는 나이아가라 폴스 캐나다 신기하지? 응 우와 그래서 이걸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틱 붙여놔요. 아니 이런 내가 아이스 하키를 되게 너무 좋아하고 또 좀 하다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좀 쉬고 있긴 하지만 또 저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. 오, 이쁘네요. 세트로 이렇게. 아 지금 입고 계신 거랑. 그치. 세트인 거죠. 그치. 오. 이렇게. 모자에 방울이 되게 귀여운데요. 근데 그 여기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셔. 워낙에 여기 하키가 또 유명하고 또 이렇게 후드티에 그 레이어드해서 많이. 다니시더라고. 이 정도면 뭐 된 것 같은데? 이제 내가 너무 당황하지 않아서 좀 재미없지 않아?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어서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. 아무튼 진짜 사실 우리가 3주째 나와있잖아. 맞아. 사실 이제는 한국을 좀 돌아가고 싶어. 왜냐면 너무 좋은데 다른 것보다 진짜 이제 자기 이제 개인적으로 가는 맛집들이 있잖아. 그게 솔직히 너무 그리워. 그래서 이제 내일 마카오로 갔다가 마카오에서 한 4일 있다가 어디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이틀 있다가 또 두바이 가잖아 우리. 맞습니다. 감사하게 이틀 동안 한국 음식 엄청 먹고 또 가야지. 아무튼 여기는 토론토고 토론토에서 정말 즐겁고 좀 아쉬운 건 너무 지금 짧았다는 거. 어제 와서 어제 밤에 또 비행기 딜레이 됐잖아. 그래서 어제 밤에 10시, 11시에 와서 오늘 아침에 잠깐 구경하고 공연하고 햄버거 먹고 왔는데 여기는 그렇습니다. 여기는 파크 하얏트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토론토에 놀러 온다 뭐 엑스트라 베드를 만약에 놓을 수 있으면은 또 한 3명까지도 충분히 여기서 가능할 것 같고 편하게 이 토론토를 함께 즐기시면서 호텔이지만 나의 집 같은 일에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방이 아닌가 싶고 여러분들도 캐나다 토론토에 오셔가지고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 진짜 나중에 또 오면은 또 여기 오고 싶을 것 같아. 왜냐면 진짜 너무 예쁘고 모던하고 그냥
깔끔해가지고 충분히 또 오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또 수고했고 빨리 겨울 여행을 떠나셔서 좋은 숙소와 이제 좋은 이제 맛집들과 잘 자요. 감사합니다요. 나는 좀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서 한번 와봐. 어떤 상황이죠? 그 아찔한 순간들이나 좀 뭐 자고 있거나 저번 이제 저번에 싱가포르인가? 맞아요, 맞아요. 그때처럼. 저는 케빈과 함께 오늘 밤을 잘 보내겠습니다. 바이. 뵐게요. 다음에는 꼭 샤워할 때 오겠습니다. 바이바이. 아이씨.